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발 계좌 추적을 해 주세요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사건, 주식 사건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제가 법무과장으로 있었을 때, 공직에 있었을 때 인용시켜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내리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이 깊은 사건입니다. 이 자가 있어요. 뭐 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캐나다에 사세요. 캐나다 비거주자인데. 그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벤처, IMF 막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초반에는 이제 벤처 열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 때도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막 그때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참다 쉬는 시간마다 전부 다 떠들어 봐가지고 그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막 이런 거. 그 때는 이제 인터넷이 지금까지막 간편하고 이렇게 신속한 것도 아니고 도스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걸 일일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은 정부에서, 정권에서, 공무원들 주식 계좌 못 보게끔 그 사이트를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식을 안한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상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롬 기술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이 곽강을 받는 주식이었는데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이제 상장되면서 상당히 이 주식이 가지고 어 일이 일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다가 이제 계좌 추적을 나중에 이제 조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 조사가 들어가요. 세무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 주식을 산 사람들 전부 다 소통해 가지고 다 이제 주식 변동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주식이 갔어요. 이쪽으로 주식이 갔는데 이게 한 15억 정도 자가 이 사람이 2 7세예요 27세고 고시생입니다. 고시생이고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런데 말이 고시생이지 뭐 대학교도 재적당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머니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애를 이제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 방황을 한다 젊은 시절 방황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어머니인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두 모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의절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원망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주식을 팔아요. 파는데, 이 비상장에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상장이 되면서 390억이 돼요. 390억을 팔아요. 이 과정은 이제, 전체적인 거는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390억을 이렇게 팔, 파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들한테 팔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내 양도를 하는데. 이 390억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 자의 계좌에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어간 것이 한 18억이 나오더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국세청은요. 이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일단 이거 중요. 중요. 그리고 이거는 양도 대주주 양도세 양도소득세. 음. 그다음에 이 자식은 527세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주식을 취득을 했지? 세금 한판안 냈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취득자금 증여추정, 취득자금 증여추정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증여, 그다음에 양도, 플러스 양도세를 매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증여세를 매기고. 증여세를 매겼는데, 이게 한 7.5억에 어 7억 5천만 원 과세를 했고, 이 양도세는 57억을, 58억을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을 해버리는 거죠. 기절초풍을.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나는 내가 이게, 내가 이 주식을 내가 팔았는지, 나한테 주식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어머니는, 아니, 아들 계좌에서 내 계좌로 뭐가 왔다는 날그 자체도 모른다. 내가 이 돈을 써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자금을, 이 계좌를 도용을 해가지고 쓴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평소, 정가가 있는데, 185명의 계좌를, 계좌를, 아, 명의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다.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모라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아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는 관계인데 이 사람이 이 모의 계좌하고 이 자의 계좌를 도용을 했다 이거예요. 도용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 주식을 사가지고 세름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370억인가 들어온 이돈 가지고 이쪽에서 선물 옵션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꽝 돼버렸다. 선물 옵션 위험한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과세해주라.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과세해야지. 왜 애매한 우리가 증여서 내고 이 사람, 내 자식은 특히나 양도서 내고 뭐취득자금 증여추정 증여서 내고 이거 진짜 억울하다. 우리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조사를 하려면 조사국에서 조사, 그 당시 삼국 사람도 이제 조사관 이름을 대면서.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조사를 하려면 이렇게 과세를 하려면 나라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부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하소연을 하는 거예 그래서 서울청장님, 존경하는 서울청장님, 제발 이거 계좌를 추적을 좀해 주라. 계좌를 추적을 해 주면 이 갑이 썼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이돈써본 적이 없다. 우리 자식은 더더욱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해 가지고 이 갑이 이제 증거 서류를 냈어요. 이 갑이 자기 스스로가 자인을 해요. 어, 그래 맞다. 저 사람 이 사람 어머니 말이 맞다. 내가 내가 이게 계좌를 내가 썼다. 명의, 명의를 내가 도용을 했다. 그리고 증권 직원들 있잖아요. 증권 계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직권 직원들마다 내가 이 사람이라는 사람을 전혀 못 봤다. 단지 이가하고만 했다. 가하고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 명의로 돼 있는 계좌, 그 명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계좌가 이렇게 뭐 하게끔 돼 있는가, 이 사람한테 빌려준 거는 자기가 아, 알고 있다. 라는 식의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돈 가지고 이렇게 선물했던, 선물해가지고 꽝 돼버렸잖아요. 그 증권을 선물했다는, 선물에 사용한 자금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증은 어, 확인한다. 확인서. 확인해주는 다른 증권자 직원의 이런 거를 확인서를 다 빼가지고 넣어줬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갑하고 모하고 관계가 가장 궁금했어요, 실상. 가장 궁금해가지고 지금 보고도 이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좀 해봐라. 둘이가 뭐 아는 관계고 뭐 이러면은 설령 도용을 당했다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자식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자식이 27세고 고시생이고 있고 고시원에 있고 그리고 아무런 재력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자기가 돈을 써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건 더더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조사국, 그 조사 공무원을 불러들여라.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세 근거가 뭐라 핍까 이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뭐 뭐라고 그 이미 적은 답변서에 그대로 있는 그때도 다 이거죠. 어, 뭐. 애기도 예금 계좌가 이렇게 팔았고 예금이 들어왔고 이 예금 계좌에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게 과세 근거다. 그러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어, 시간을 주고 그 조사국 직원 보고. 그 답변서를 다시 내주라라고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기다렸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답변할 것이 없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은 일단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내 식대로 내가 과세하겠다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뭐 불복해서 알아서 풀든지 그건 내가 뭐 관여할 것이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시스템 이 부실과세가 만일 벌어지면은 부실과세가 판매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행정심판에서 부실과세가 딱 판명이 되면은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피드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피드백. 피드백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뭔가가 이 사람이 실적 위주로 뭐가 과제했다. 위주 과세가 됐다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뭔가가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권능만 짠뜩 주고 전쟁 나간다고 해가지고 총칼 다 대포까지 줬더니 부실하게 엄한 데에다가 그냥 포탄을 터트려가지고 와서 그럼 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문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에 이제 있치죠 이런 식으로 실적 내고 극과를, 그 조사과를 벗어나버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실적 내가지고 그 실적에 대해서 뭔가가 응분의 대가를 받고 승진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답변서 답변서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임자는 앞에 사람이 다 생산내고 간거 자기는 뒤에 치덕거리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세 맞습니다. 뭐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일처럼 이렇게 봐줄 수가 없다 이거죠. 내일처럼 봐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은 당신 뭐, 저, 뭐그 사람한테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웃음이나 사니까 굳이 내일도 아니고 뭐또 아닌데 사건 하나 떨어뜨리는데 내가 뭐, 음, 내 맘처럼, 아니 내일처럼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게 이제 조직의 생리죠. 또 공무원들의 생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의 자가 있어요. 갑의, 갑의 자. 갑의 자한테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과적을 했는데, 과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명의신탁으로 봐준 거예요. 명의신탁. 갑이 아버지가 자식들, 자1, 자2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트레이드 했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명의신탁으로 봐라. 명의신탁 주식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값이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니까 값으로 봐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들, 이쪽하고만 관계가 아주 이 값, 모의 자한테는 그냥 자의 걸로 다 봐버리고 명의신탁으로도 안 보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도용이라는 것이 맞으니까 명의신탁으로못본 거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아니까, 명의신탁으로 걸었어도. 그러면은, 분명코 가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건 사람을 쫓아야죠. 결국은 이 사람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이잖아요. 그 악에 해당이 된다 이거 왜 390억이라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을 이게 주식을 했대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 금융하는 주식 쪽에는요 의외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거죠. 말가 많으나 적으나 주식 주식 전다 주식 주식.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화가 한정이 됐잖아. 공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빵 찍어내듯이 만들어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막할 수는 없어서 그 이런 주식보다는 사기성이 좀 적, 적은데 이 주식으로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피를 해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많다 해, 그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 주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면은 결국은 과세 관청은 그 사람한테 잡고 그냥 그 사람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은 난못 봤다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규제를 하고, 견제를 하고, 거기서 기강을 잡아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될 사람이 나는 보놓고도, 거그 악을 봐놓고도 나는 안 봤다 해버리면은, 누구 보고 시킬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시킬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그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그 경계선을 뚫고 지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악 정도나 돼야, 그 정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걸러버리는 거죠. 걸러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과세 처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용으로 결정을 하고 딱 부제하고 이거는 이제 별도 과세하는 거. 갑에 대해서 별도 과세하는 거는 별개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사후에서는 다시 갑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사람 그 과세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 특히 요즘같이 주식에 대해서 일들이 많아지고. 분명거 이거 지금 여기에서 사기 당하고, 피해 당하고, 낭패 당하고, 명의 빌려줬다가 또 이렇게 큰일 증여서 맞고, 이런 지금 사람들이 엄청 지금 생기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보지 않아도 명확하나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시기, 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